하지 마라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5월 25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아멘.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뒤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는 예수님 곁에 겨우 몇 명의 여인들만 남아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이곳에는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모든 꿈이 좌절되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렸던 아름다운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좌절을 맛봤던 곳이고 또 악몽 같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두려운 곳이고 끔찍한 곳이고 도망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직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이들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에 이들이 계속 머무르고 또 이렇게 계속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과 더불어 어떤 깨달음과 결단이 이들을 움직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자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각자 도망간 곳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곱씹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시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그 꿈들의 의미마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니지 않을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린다면 그때 그 꿈들을 이제 내가 붙들고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유대인들의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이들이 다시 다락방으로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두려움을 딛고서 다시 모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던 오순절날, 드디어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길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불길, 곧 새로운 영이 바로 약속을 기다리고 준비하던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에서 이들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고 새로운 영,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고 또 그것은 항상 새 시대를 준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들처럼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정신으로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각 지역의 말들이 터져나왔고 세상 곳곳에 살던 사람들, 각자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교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게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이 삶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수 있도록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도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언어로 번역 가능한 그런 신앙의 언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도록 깊은 울림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과 진정한 소통을 일으키고 세상을 감동시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서 할수 있고, 혼자서 불길같이 뜨거워져서 주변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이 세상 혹은 주변과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안목과 실력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바람으로 오셔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신 성령님,
부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락방에 모여 준비했던 이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울림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거짓 성령에 취한 말들이 아니라 세상에 알아듣고 세상에 감동하는 성령의 말들을 우리가 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쉽게 지칩니다. 부족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